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클렌징 밤 2탄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 속에서는 총 3가지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클렌징 밤 4가지를 모두 다 쓰고 재구매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해볼까 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서 또 함께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마녀공장, 뷔페스타, 그리고 마몽드 이렇게 3가지 제품이고요. 제가 한 2주 정도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매일매일 써오고 있고요. 제가 쓰면서 느꼈던 리뷰를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이 뷔페스타 제품인데요. 뷔페스타 제품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딥클리어 그리고 브라이트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브라이트업 옵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워터프루프 제품까지 지워주는 세정력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특별한 점이 브라이트업 제품이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 오렌지 과피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만 사용을 해도 톤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 유래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속당김 없고 마무리감이 촉촉한 제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실제로 쓰면서도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인 피부 온도에도 잘 녹는 제형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다른 클렌징 밤 여러 개를 쓰면서 얘만큼 부드럽게 떠지는 제품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우리가 먹는 더블 비앙코 아이스크림 아래에 있는 사과 맛 샤베트 그 아이스크림이 떠올랐는데 거기서도 또 서걱거림은 빠진 그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샤베트 제형인데 그 점이 저는 쓰면서 가장 강하게 다가온 인상이었고요. 향은 옛날에 제가 알로에가 들어가 있는 소금 제품 아주 옛날에 썼던 그런 느낌의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호불호를 탈 만한 향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세지도 않고 너무 인위적인, 인공적인 향이 나지도 않고 무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올렸을 때도 펴 바를 때 되게 편하게 롤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워낙 리베나이 리무버로 유명한 제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도 믿고 그냥 구매를 해본 건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세정력이 정말 괜찮은 편이었어요. 뭐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안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없는 그런 제품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느낀 이런 장점들 이게 너무 부드럽고 롤링이 편하다 했던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서늘한 곳에서만 보관을 해야 되는 제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직사광선이 바로 오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열을 많이 받으면 이 제품은 제품 제형상 조금 많이 녹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실제로 롤링을 할 때는 조금 부드러운 편이면서 약간의 유분감이 좀 느껴지는 아주 산뜻한 제형감은 아니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당김이 딱히 없이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감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 마녀공장 클렌징 밤이고요. 이 제품은 최근에 향이 또 개선되어서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품도 선크림이나 워터프루프 세정이 다 가능하고 좀 특이했던 게 또 초미세먼지까지 세정이 가능하다 그 정도의 딥클렌징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소개가 돼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일 캡슐이 터지면서 피지랑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없게 딱 흡착해주는 딥클렌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마녀공장은 클렌징 오일로 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세정력도 좀 믿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같이 개선을 해주고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란토인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수분, 보습, 진정 이렇게까지 다 케어가 가능한 클렌징 밤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감성이랑 지성까지 약간 피부 타입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클렌징 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팅 샤벨 포뮬러 라고 해서 흘러내림이 없는 제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고 속당김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이다 이렇게 같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쓰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올리브영에서 샘플로 받아가지고 한번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딱 첫인상이 근데 향이 너무 세다. 근데 그 향이 되게 공장에서 갓 나와서 만들어진 제품의 향 약간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향 전혀 화장품 느낌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얼굴에 펴
바르기에 조금 거부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점이 개선이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기본 베이스의 그 제가 처음 개선되기 전에 느꼈던 제품의 향은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약간의 화장품 향이 좀 첨가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개선 효과는 향에 있어서는 크게 못 느끼기는 했습니다. 정말 이 제품은 그리고 설명에서처럼 흘러내리지 않는 조금 단단한 제형인 것 같아요. 약간의 서걱거림이 좀 크게 있는 느낌이고 스푼으로 떠낼 때 그 떠내는 결이 그대로 또도도독 이렇게 결이 느껴지게끔 퍼지는 그런 제형이었고 그래서 얼굴에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얼굴에 어느 정도 힘을 좀 가하면서 손에 조금 힘을 주면서 스프레드를 해야 되는 점이 있었고 근데 또 그 점이 처음에는 이거는 조금 이렇게 힘을 줘야 돼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익숙해지거나 또는 이 제품만 그냥 쓰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다고 느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방금 얘기했던 비페스타보다는 유분감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씻어냈을 때 마무리감이 뽀득거리는 느낌의 산뜻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건성인 피부한테는 너무 조금 산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지성분들 또는 수부지 분들한테는 오히려 플러스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정되는 그 속도? 스피드가 좀 빠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다른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한 8번 이상을 헹궈내야 내 얼굴이 다 씻겼다, 클렌징 밤이 싹 닦였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 제품은 한 4번? 한 4번에서 5번? 얼굴에 있는 지금 메이크업 잔여물 없이 싹 세정이 됐구나 이게 좀 느껴지는 그런 좀 스피드가 좀 빠른 세정력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꾸준히 쓰면서 딱히 단점도 없고 장점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클렌징의 명가인 마녀공장에서 되게 호불호 없이 쓸 수 있을 만한 클렌징 밤을 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개할 제품은 이 마몽드 민트 클렌징 밤 제품이고요. 민트라는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조금 되게 특이하고 인상이 강하게 다가왔던 제품인데 처음 이번에 구매를 해서 써보게 됐고요. 제가 사실 이 제품이 좀 궁금해서 클렌징 밤을 쓰던 걸 재구매 안 하고 새로운 제품 요거를 구매를 하면서 이번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된 건데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모공, 각질, 트러블 케어까지 다 해준다고 하고 3초 만에 오일로 바뀌는 그런 제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제품도 마스카라까지 지워주는 딥 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이고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비건 포뮬라를 쓴 제품이라고 하고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도 개선이 가능하고 썼을 때 산뜻하지만 속당김 없는 그런 마무리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썼을 때 느꼈던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바로 향, 민트라는 인식이 딱 강해가지고 처음에 향부터 조금 맡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스크림에서 느끼는 민트향은 전혀 안 났고 약간의 그리너리하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제품인데 계속 쓰다 보니까 애플민트 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민트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전성품표를 굳이 찾아보는 편은 아닌데 이 제품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비니거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비니거가 애플 비니거를 넣어서 그런 향이 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애플민트의 향이 느껴지는 제품이어서 저는 생각보다 쓸 때 이런 향이 기분 좋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인상이 좀 좋은 편인 제품이었고 얘도 보면은 색깔이 좀 진하게 있는 편이라서 범버즈인 녹차숯 팩밤 또는 에이프릴 스킨의 캐로틴 밤 이런 것처럼 약간 세정을 하고 나서 수건에 묻어나면 어쩌나 했는데 얘는 신기하게 분명히 초록색, 민트색을 내 얼굴에 올리는데 올려서 롤링을 하고 나면은 약간 하얗게, 투명하게 그냥 무색으로 변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늘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서 저녁에는 면봉으로 눈꺼풀을 한 번씩 닦아주는 습관이 있는데 이 제품은 한 번도 이런 민트 컬러가 눈꺼풀에서 묻어난다거나 잔여물이 있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스카라까지 지워주는 딥클렌징이 맞나 보다 싶었고 그리고 비페스타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건 아닌데 또 마녀공장만큼 서걱거리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딱 그 중간 정도? 약간 비페스타의 소프트한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중간 정도에 있는 제형감이고 그래서 손으로 펴바를 때 얼굴에서도 조금 편한 느낌이었어요. 아주 막 소프트에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크게 힘을 줘야 된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도 마몽드 제품이 조금 더 손이 더 잘 가게 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사용감, 향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제가 만족을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3초 만에 오일로 바뀌는 제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짜 제가 느껴도 얼굴에 밤을 올렸는데 진짜 순식간에 되게 라이트한 오일? 라이트한 클렌징 오일로 바뀌는 느낌이 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유분감은 있어요. 근데 이게 라이트한 오일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무거운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되게 산뜻해서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클렌징 밤인데 세정력은 좋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리베나이 리무버 없이도 입술도 되게 진한 것도 그냥 한 번만 쓱 하면은 아예 제 원래 입술 색깔이 나올 정도로 세정력이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세정력이 좋은데 생각보다 자극은 좀 적고 그래서 저는 꽤 괜찮네 싶은 제품이었고 되게 라이트한 오일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설명에서만이 끝이 아니고 진짜 속당김이 없네 되게 나름 좀 촉촉하네 근데 뭔가 세정은 잘 됐는데 막 뽀드득 내 건성 피부에 좀 너무 건조하다 싶은 마무리감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고 저는 이 제품이 조금 마음에 드는 오늘 소개하는 제품 그리고 이전에 썼던 클렌징 밤 제품들 중에서도 평범해서 마음에 들어가 아니라 얘 특징이 조금 좀 굵게 있는데 근데 좀 마음에 든다 근데 참 괜찮네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클렌징 밤 2탄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